오늘은 드래곤볼 Z 극장판 5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손오공의 아버지 버독이 프리저에게 혼자 반역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결국 프리저에게 죽고 마는 버독. 이 광경을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고 지구로 보내주고 있는 갓난아기 손오공을 격주시킬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우주선의 보스는 이곳은 프리저의 구역이며 자기가 놓친 거니까 자기 보고 책임지겠지 라며 신경쓰지 말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곳은 지구, 손오공은 무천도세의 집에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을 끝낸 손오공은 자신의 아들 손오방과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락없는 눈치 없이 구는 남편 친구들. 한편 이곳은 우주 어딘가의 행성. 프리저가 사이어인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프리저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이들은 지구로 출발하게 되는데 발차기 한 방으로 장작 준비 묘기를 선보이는 손오방. 크리링은 누군가에게 기습을 당합니다. 기습의 정체는 지구로 날라온 악당들. 악당들 앞에 나타난 손오공. 악당들의 정체는 바로 쿠오라 기갑전대였습니다. 아마 프리저의 기뉴트전대와 비슷한 포지션.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는 손오공. 한참 전투 도중 악당들의 보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프리저와 닮은 외모에 놀라는 손오공. 오바니를 보자마자 사이어인은 절멸시키겠다며 공격합니다. 오바니를 지키려는 손오공은 오바니와 함께 폭포로 떨어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큰 부상을 입은 손오공. 쿠우라 기갑전대는 길을 숨길 수 있는 전사들을 스카우터로 찾지 못해서 무차별 공격을 가합니다. 그들의 눈을 잘 피한 오바니는 손오공의 치료를 위한 선두를 가지러 하이아 드래곤과 함께 카린탑에 들리게 됩니다. 손오공에게 돌아가는 길에 기갑부대에게 들켜버린 오바니. 역시 오바니의 위기에 항상 등장해주는 피콜로. 메이지의 기술에 당할 뻔하지만 그대로 돌려주는 피콜로입니다. 하지만 피콜로는 프리저와 닮은 보스에게 기습당해버리고 맙니다. 선두를 전달하려는 찰나 사우저는 선두를 불태워버립니다. 다행히 오바니는 야지로베가 따로 챙겨준 선두 한 알이 있었고 손오공에게 먹이게 됩니다. 사우저에게 당해버리는 크리링과 손오반. 사우저는 손오공을 처치하려고 가지만 부활한 손오공에 의해 스카우터 개박살. 한편 기절한 피콜로를 들고 온 악당 보스. 손오공에게 받으라고 던지지만 피콜로를 처치해버립니다. 분노한 손오공은 이성을 잃기 3초 전. 분노한 손오공은 쿠우라에게 선빵을 날리며 싸움이 시작됩니다. 악당 보스의 정체는 바로 프리저의 형 쿠우라였습니다. 쿠우라는 프리저보다 한 단계 더 파워업 진화를 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는 쿠우라. 변신하자마자 바로 털리기 시작하는 손오공. 아무런 대항도 못하게 되자 개왕권으로 공격해보지만 개왕권마저도 통하지 않습니다. 펀치 한 방으로 바닥까지 갈라버리는 쿠우라. 개왕권을 쓴 상태로 에네르기파를 날려보지만 타격 1도 없는 쿠우라. 에네르기파를 통과해 날라옵니다. 손오공은 피콜로가 당한 것과 자연을 생각하며 분노하게 되는데 결국 초사이언으로 변신하는데 성공이 됩니다. 간단히 쿠우라를 제압해버리는 손오공. 아무렇지 않게 행성을 파괴하고 다니는 쿠우라의 인성에 제대로 빡친 손오공은 쿠우라는 안되겠는지 프리저와 마찬가지로 슈퍼노바라는 기술을 사용해버립니다. 자기보단 지구를 지키기 위해 버텨낸 손오공은 에네르기파로 반격해버립니다. 그렇게 우주로 날아가버린 쿠우라는 태양까지 날아가버려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손오공이 갓난아기일 때 지구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격파시키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쿠우라. 그렇게 지구의 평화가 되찾아오는 줄 알았으나 사우저가 살아있었고 어딘가에서 날아오는 마광강살포. 그렇게 사우저도 죽고 맙니다. 멀리서 저격하듯이 마광강살포만 쏘고 사라진 쿨가이 피콜로를 끝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Z 극장판 6편에서 만나요.